첫 번째로 위의 식만 xi와 yi의 스퀘어마가 최소화되도록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xi와 yi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생각합시다. 이게 xi가 1호 경로잖아요. 이렇게 xi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여기가 x0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xn-1이 되겠죠. 이 경로를 1, 2, 3, 4, 5, 6, 7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가정하면은 그죠? 그럴 때 yi도 처음에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xi equal yi가 있는 데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yi를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x0 equal는 y0, x1 equal는 y1 이렇게 같이 쭉 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xi와 yi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면 되죠. 그냥 변화가 없는 겁니다. x0가 y0고 x1이 y1이면 그럴 때는 이 값들은 0가 되겠죠. 0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가장 최소화되는 점이고 두 번째 yi 플러스 1과 yi의 차이를 스퀘어 한 값이 최소화되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칸으로 건너가지가 않으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소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뭐냐는 거죠. 왜냐니까 이것만 고려하게 되면은 이 값이 너무 커지게 되고 이걸 고려하게 되면은 이 값이 또 너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한 값이 토탈 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가 xi 이렇게 yi 같이 오다가 yi가 지사하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 yi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빠져왔습니다. 그죠? 그럼 오다가 여기까지 같이 오다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합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x3, 여기가 x3라고 합시다. x0, 1, 2, 3, x3이 이게 y3이 되잖아요. y3과 x3 사이의 관계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되면은 이 값이 커지게 되고 그죠? 하지만은 yi 플러스 1과 yi 간의 차이 이 값과 이 값 간의 차이 혹은 이 값과 이 값과의 차이는 이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차이와 이 차이와 이 차이와 이 차이 이 네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작아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yi가 그래 x3가 여기인데 처음에는 y3가 여기 있었지만은 y3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게 되면은 이 두 번째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값이 처음에는 요 차이와 요 거리와를 합산한 값. 정확히 말하면 이게 되겠네요. 이걸 이 두 셀의 합산 거리, 이 두 셀의 차이를 스퀘어한 거, 이 두 셀의 차이를 거리를 거리 차이를 스퀘어한 것, 이 두 셀의 거리 차이를 스퀘어한 것, 네 개죠. 네 개의 스퀘어 한 값을 썸한 것이 기존의 y 이 값입니다. 두 번째 식의 값이 되는 건데 옮기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값 거리 차이를 스퀘어하고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 차이를 스퀘어하는 것을 합친 것으로 되니까 이 값이 확 줄어들게 되죠. 대신에 이 값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최소화될 것인가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우리 쓰는 것이 알파라고 하는 코오디니트를 쓰게 됩니다. 알파. 요걸 써가지고 이 회전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에 바싹 붙어서 이렇게 또 회전을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큰 폭으로 회전하게 될지를 이제 알파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알파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총합계 중에서 이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알파 값을 여기 말고 여기다 붙인다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variance error죠. error term이라고 합시다. error term의 합계 중에서 어떤 데 더 가중치를 줄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루트가 얼마나 스무드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식을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